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빌붙은 열정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보다도 더 푸른 거물길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흐르느니 그대의 꽃다운 혼 의안이 들기라. 이것은 진주성 성문에 적혀있는 농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몽천동에 쭉 걸쳐있는 진주성을 찾았습니다. 진주성은 원래 삼국시대, 그러니까 백제, 신라, 고구려, 삼국이 존재할 때 백제에 소속돼 있던 거열성이었습니다. 거열성을 거쳐서 고려시대 때 정축 확장을 했던 기록이 나와있고요. 임진왜란 때는 호남 진출을 철통같이 맞아갔던 바로 그 성이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에 하나, 진주 대첩입니다. 아, 진주성은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바로 촉성 누각이 나오고요, 북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김시민 장군 동상이 나옵니다. 지금 촉성 누각을 잠시 보시고 계십니다. 보통 진주성에 가시려 그러면은 북문 쪽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에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입장료는 받습니다. 2,000원입니다. 진주성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백제 때부터 시작해서 고려 그리고 조선에 이르기까지 이 호남과 영남의 중요한 교도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농계는 일찍이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천마을에 태어났습니다. 1574년 엄적으로 9월 3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찍 부친을 열고 가난하게 모친과 함께 사시다가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장수지역의 행감이었던 최경희의 집에 친방 노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최경희의 첫째 부인이 병들어서 사망하자 그 부인의 요원이 농계를 아내로 맞으라는 말에 따라서 최경희와 농계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농계의 나이는 17세, 최경희는 환갑이 지났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신 곳이 바로 의암바위입니다. 바로 이 의암바위는 그냥 바위였는데 2차 전투에서 진주성이 함락되자 농계가 적장 계야무라 로쿠스케를 안고 강물에 투신했던 곳입니다. 지금 진주성과 남강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 뒤쪽에 진양교도 보입니다. 성벽이 굉장히 돌로 되어 있어 두툼하고 아주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의 주변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북장대, 서장대 등등 해서 병사들이 지키는 곳이, 지휘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장대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 당시 아마 사용했던 비행기인 것 같습니다. 서장대에 올라서 이렇게 난강을 쳐다보면서 외놈들이 올라왔던 것을 충분히 저 지역에서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장렬사 충신들의 영혼을 모셔놨습니다. 상충사도 있죠. 임진왜란 때 수없이 많은 민관군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쭉 아주 오래된 나무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주박물관도 있고요. 주변에 있는 비석들을 쭉 모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잔디로 잘 가꾸어져 있더만은 아마 이게 430년 전에는 치열했던 전투의 현장이었을 겁니다. 열리건이 보이는데 저 나무가 굉장히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수백 년은 되어 보였습니다. 진주성 내에 있습니다. 이 호국사는 바로 어병들이 여기서 급행을 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최경회가 함께 여기서 어병활동을 했던 곳입니다. 바로 호국불교의 충정을 모셔놓은 곳입니다. 여기서 바로 옆에 있는 쌍축 사적비 또한 임진란 때 고귀하게 전사한 세갈 장군과 그 조카를 모신 곳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사적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진주숭례에 있는 진주대첩 관련 자료와 유적과 농계와 어안바위 그리고 남강을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촉성로의 건너편에서 촉성로를 바라보면서 보시고 계십니다. 건너편에서 또 보시는 장면이 약간 색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옛날에 유등축대를 했던 장면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왔다는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에 있는 진주성 진주대첩 김시민 장군 어암 농계 촉성로를 쭉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유동축제까지 보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